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간장국수를 만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쪽파를 넣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대파를 다집니다. 조미김 두세 장을 비닐에 넣고 부셔서 준비해 주세요. 양념은 설탕, 간장 한 숟갈 좀 넘게, 참기름 넣고 설탕이 거의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큰 냄비에 물을 절반 넣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500원 동전 크기만큼 소면을 넣고 삶아줍니다. 넘치려고 하면 찬물을 부어주세요. 4분 정도 걸립니다.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면이 반투명해서 젓가락이 비쳐지면 다 익은 거예요. 찬물로 바락바락 씻은 면은 채반에 담아 물기를 빼줍니다. 아니면 씻고 바로 손으로 꼭 짜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만든 소스를 붓고 김가루와 다진파를 올려주면 끝! 저는 대파 한 스푼 더 넣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입 짧은 큰 아들도 한 그릇 더 외친 간장국수. 맛있게 드세요.